유방암의 원인은 가장 고위 연고도로 일단 비만을 꼽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일단 주치의가 10kg 정도 몸무게를 빼고 오라고 보도를 내립니다. 두 번째, 초경이 빨라지고 있고, 세 번째, 결혼을 늦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서구화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유방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뭐가 만져져서 오는 분도 있지만 검사를 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세가 넘으면 유방을 본인이 자가 검진을 하는 게 좋고, 생리 끝나고 유방이 좀 말랑말랑 할 때만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35세가 넘었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전문의가 반드시 진찰을 하게 하고, 40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맘모그래피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무료 검진이나 뭐 10% 내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맘모에서 친밀 유방으로 나올 경우 유방암의 가능성이 4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유방 초음파를 보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치료 후의 성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성생활?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살다 보면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한테는 전부 다일 수도 있죠. 유방암 환자의 성적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성적 매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우울증입니다. 항암제 방사선 치료하면 또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럴 때 또 소모까지 감소해요. 또 우울하고 이런 여성으로서의 자기 여성성을 성실했다는 느낌과 자기 외모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우울증이 여성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즘 유방암 수술을 이제 전절제보다는 부분절제를 많이 하고, 전절제를 하더라도 바로 유방 제거 수술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외모에 신경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가발이 나왔는데요. 그냥 가발도 있고 부분 가발도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적 욕구 저하, 성에 대한 관심도 저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그 욕구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에서 뭐 별거나 이혼의 위기까지 가죠. 이 성적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고 성적 즐거움이 없고 피부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무 행위로만 생각하고 이제 의무 방어전을 하게 되면 남편의 불만이 쌓여지게 되겠죠. 이런 성적 욕구 저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하고 관계 있지만 남성 호르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포르노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즐겁게 생각하고 성적 욕구 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질곤조증인데요. 유방암이 되게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기잖아요. 유방암을 이제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치료하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폐경 상태가 옵니다. 한 40대쯤 되면 아예 폐경이 되기도 하지만 20, 30대도 일시적으로 폐경이 됐다가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보통은 난자를 빼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좋죠. 유방암 환자는 피임이나 뭐 그다음에 폐경 그 후에 임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자의 경우는 성교통도 없지만 질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성교통이 따르겠죠. 성교통을 참거나 아니면 섹스리스로 버티는데 이럴 때 부부사의 위기가 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원래는 그 폐경기 때는 여성 호르몬을 쓰는 거잖아요. 유방암 투병 중에는 에스트로겐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을 못 쓸 경우, 근데 요즘에 질 레이저가 있잖아요. 일단 질곤조증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곤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 레이저를 권합니다. 성교통으로 인해서 섹스리스로 가서 이혼과 별거, 그 다음에 부부가 소닭보듯 사는 것은 정해진 수술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남편이 밥 다 해놓고 입에다 이렇게 떠먹여주는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고 배려있고 이런 남편도 있겠지만, 자기가 혼자 소외됐다고 생각하거나 부인이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성욕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자가 성욕증 때문에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질곤조증을 반드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질레저가 최고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많은 성생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얘기 꺼내기가 어려워서 덮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암은 치료가 됐는데 가정은 파괴되고 남편은 멀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바라고, 특히 질곤조증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환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남편 내가 지킨다! 화이팅! You can do it!